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최근 우리의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또 사람들 사이에 묻지마 범죄, 성범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여성분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전남친이 스토킹을 한다든지 집 앞에 자꾸 찾아온다든지 안전이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 친한 지인도 최근에 전남친에게 스토킹을 당해서 집 앞에 자꾸 찾아오고 발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걸 옆에서 친구로서 지켜봐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한 번쯤은 꼭 알아뒀으면 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제가 내돈내산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개인 안심 동행 서비스 앱입니다.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뿅! 우선 이 앱을 딱 봤을 때 여기 경호원들을 믿을 수 있는가가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킴 앱은 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은 공식 경호업체이고요. 모든 소속 경호원들의 신원조사를 진행해서 성범죄 이력이나 인적사항을 체크한 사람들만 고용한다고 합니다. 앱을 켜면 두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워줘 안심 픽업 예약 서비스. 이거는 차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운전과 동행을 함께 해주는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보호해줘 신변보호 예약 서비스인데 안전이별을 원하시는 분들, 스토킹 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호원이 동행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각각 예약을 해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호 서비스는 인력이 동원되는 거라 비쌀 수밖에 없는데 내가 딱 원하는 시간, 예를 들면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1시간만 경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와 상세 내용을 적으면 유선 상담을 통해서 견적과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내 상황에 맞는 맞춤으로 경호원이 배정됩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서 여성, 남성 경호원 중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먼저 안심 픽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강남역에서 저는 집으로 가는 루트를 신청했는데요. 돈은 제가 다 직접 냈고요. 사전에 제가 촬영 허가만 받고 나갔습니다. 경호원분께서 오시면서 문자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나가니까 엄청나게 큰 고급 외제차가 그리고 2차 충격으로 엄청난 체격의 경호원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셔서 뒷자리에 탑승을 했고요. 목적지를 확인한 후 집까지 운전을 시작해 주시는데요. 안에 손 소독제와 물, 충전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경호원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눈빛만 봐도 아무도 건드릴 것 같지 않은 엄청난 미친 포스를 자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앱을 켜서 보니까 제 위치랑 경호원분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뜨고요. 저에게 배정된 경호원분의 신원이 앱에도 뜹니다. 이름과 나이, 평점도 뜨고요. 경호 경력에 보험 여부까지 다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게 범죄 예방에도 쓰이지만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픽업, 뭐 등하교라든지 학원에 데려다 줄 때 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신다고 해요. 특히 요즘은 아이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 달 정기권으로 끊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학부모분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점이 첫째는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녀분들이 푹 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차 안에서 안심하고 잘 수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저도 택시를 타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똥말똥 하나도 안 피곤한 척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새벽에는 혼자 집에 갈 때 택시도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들이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 때 정기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번잡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일 때도 많아서 여기서 제공하는 차량은 매번 소독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안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면 경호원분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서비스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끝난 줄 알고 집에 막 걸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도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잘 가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그래서 제가 먼저 가시라고, 가시는 거 촬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억지로 먼저 가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두 번째 서비스인 보호해줘 신변보호 서비스를 받으러 밤에 두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원래 밤늦게는 혼자 산책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가 사전에 강아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유기견을 3마리나 키우시는 경호원분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역시 사전에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두두는 경호원 선생님과 통성명을 하고 같이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심동행 서비스의 경우 실제로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원분이 사방을 계속 주의 깊게 살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여성분들이 스토킹이나 안전이별 때문에 신청하시는 사례가 요즘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의외로 일상생활에서도 이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나 노약자가 혼자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는 경우, 중고차 계약을 하러 가거나 법원에 가서 법적 분쟁을 해야 할
때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노인이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납치 협박을 당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강매를 당한 사건이 뉴스에 화제가 됐었죠. 실제로 여성이나 노약자 홀로 이런 계약을 하러 가는 경우 이런 위협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경호원분들이 일반인이나 지인처럼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경호원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면 부담스럽잖아요. 사전에 요청을 하면 일반인이나 친구처럼 평범한 인상착의로 동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나는 어색해서 혼자 있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요청을 드리면 경호원분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경호를 하실 수도 있다고 해요. 제가 유튜브 리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최근에 한 스트리머분도 스토킹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킴앱을 사용하고 나서 제가 장단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장점 첫 번째, 이용하는 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경호라고 하니까 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걸 쓰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요. 근데 모바일 앱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카드 등록을 해놓으면 결제 후에 바로 경호원이 배정되니까 이용이 쉽더라고요. 장점 두 번째, 안전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불안하다 라고 하긴 해도 평상시에 그걸 매번 생각하면서 살진 않죠. 저는 또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서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껴왔던 건 안전함이 아닙니다. 전문 경호원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경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십니다. 길거리 걸어가실 때 모세의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경호원분하고 걸어가는데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날 경호원분께서 굉장히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오셨거든요. 근데도 포스가 엄청나서 아무도 앞길을 막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취객도 많고 술집도 많거든요. 밤에 혼자 나가면 특히 술 취한 아저씨들이 이상하게 뚫어져라 쳐다본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야. 그 찝찝함. 아저씨들이 내 눈을 피해. 그래서 너무 놀랐고, 진짜 안전하다는 건 이런 거구나. 32년 인생 살면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점을 이야기해볼 건데요. 단점 첫 번째, 여전히 비용이 저렴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경호원의 서비스까지 사실 가성비를 생각하면 퀄리티 대비 아주 좋은 가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면 어쨌든 1시간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 학생분들께는 특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대신 시간대를 딱 정해서 정해진 시간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가장 합리적인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매번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갈 때는 동행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자녀 픽업 서비스의 경우 이 가격 때문에 월 정액으로 끊어서 이용하신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단점 두 번째는요. 아직까지 서울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경호 서비스가 크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용이 잦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해요. 추후에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개인 경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면 제일 좋겠지만, 세상에는 항상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가 경호원 두 분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신체적 약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보내고 고객을 보호하는 것에 깊은 사명감을 갖고 계신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 중에 혹시나 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